셰프님. 왜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아, 공장 뒤지다가 계단에서 살짝 삐끗했어요. 아유, 어디 봐요. 아유,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유, 봐요. 아유, 발이 퉁퉁 부었잖아요. 아유, 지난번 계단에서 다친데 계속 다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병원 갈 정도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본부장님은요? 아, 주주들 만나고 헤어졌어요. 주주들 설득 중인데 쉽지가 않네요. 내가 최고식품 대주주로 있을 때 친분 쌓은 분들이야. 이분들이라면 도움 주실 거야.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공장에서 무슨 단서 찾은 건 없어? 홍세나가 숙성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CCTV에 찍힌 것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증거 찾아서 밝혀낼 거야. 아, 그럼 누구 좋으라고 포기를 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지. 저 정말 괜찮다니까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여기 앉아봐요. 뭘 그렇게 봐요? 셰프님은 정말 한결같으세요. 옛날에도 저 사다리에서 넘어져서 발목 삐었을 때 얼음찜질 해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마음. 우리가 남매라는 거 빼곤 달라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달림 씨 마음도 변하지 않고 한결 같아요. 저 아껴주는 마음 아는데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요. 달림 씨,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달림 씨하고 내가 같은 마음이라면 하고 있었구나. 세욱이 너도 피곤할 텐데. 그거 이리 주고 너도 가서 쉬어. 예, 쉬세요 어머니. 그래. 자, 아니야 셰프님 해줘서 괜찮아. 많이 힘들지. 아이고 얼굴이 아주 해숙해졌네. 힘들지만 기운도 나. 직원들도 힘 모아주고 있고 셰프님하고 본부장님하고도 같은 마음이잖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